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12간과과 오운육기입니다. 12간과과 오운육기인데, 금년에 월세미나의 큰 흐름이 이제 좀 돌아보자면, 전반기에는 현대철학과 인지학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괴테, 칸트, 니체 같은 철학자들하고 슈타이너가 어떤 영향을 그들로부터 받고 또 개성하고 성화시키고 진화를 시켰는지 이런 얘기를 전반기에 좀 많이 했고요. 후반기에는 동양 철학과 인지학의 상관성에 대한 얘기로 큰 틀이 잡혔고,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월 세미나의 성격이 한 달에 한번 하는, 공부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서양 철학이든 동양 철학이든 텍스트를 직접 읽고 또 연관된 자료들을 검토하고 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죠. 근데 이제 강의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그때그때 강의가 전부 개론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충할 수 있는 어떤 심화 학습장 같은 거를 일상적으로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다가오는 20년에는 좀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심층 공부를 하시겠다는 분들은 학교의 공부 모임, 일상적으로 열리는 공부 모임에 좀 참가를 해주시면 보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2간과하고 오운육기인데요. 발도르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하나의 어떤 교과를 짠다든가, 아니면 이제 발달 단계를 이해한다든가, 그 발달 단계에 맞는 어떤 교육 활동들을 구성할 때, 하나의 표준 툴처럼 사용되고 있는 게 12간과이에요. 그래서 12간과 발도르프에서도 그 고유한 어떤 뭐 발달론, 관광론, 뭐몇 가지 그 적기 교육을 실현하는 발도르프 특유의 그 이론 틀들이 있죠. 이런 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종합적이고 가장 활용도가 높고 이제 이런 게 12간과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12간과이 그래서 발도르프의 어떤 발달론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인데 그 중요도에 비해서 너무나 지금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 참조할 수 있는 어떤 이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12간과과 관련된 책은 번역돼 나와 있는 책이 딱한 권뿐이거든요. 알베르토 수소만이 쓴 영어를 깨우는 12간과이라고 하는 그책딱한 권입니다. 근데 그한 권도 뭐 그닥 이렇게 자세하지는 않고 12간과의 기본 특징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지만 좀더 근본적인 거. 예를 들면 어떤 간각이 어떤 별자리에 영향을 받았다라고만 돼 있을 뿐이지 그 별자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간각에 그런 식의 영향을 주게 됐다 하는 거는 안 나와 있어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자리와의 연관이 설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별자리가 결국 대기에 영향을 주고 그 대기의 상태가 자연 환경 전반에 영향을 줘가지고 예, 그게 광물, 식물, 동물의 그 존재 상태에 따라서 어떤 특정 영향을 주고받고 예, 그 종합값으로 인간한테도 어떤 영향을 준다. 이렇게 논리가 구성이 돼야 될 텐데 그 중간에 과정 논리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연결고리가 생략되어 있는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어떤 감각이 어떤 기능을 발휘한다, 또 어떤 성질이 있으니까 뭘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의 매뉴얼적인 설명은 있지만 어떤 인과적, 원리적 이해를 하기에는 그책 자체도 대단히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늘 그렇지만 우리가 원리적이고 통합적인 이해가 안돼 있으면 이거를 응용하거나 확장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2 감각에 대해서 많은 현장의 교사들이 알고 있는 게 조금은 외우고 있는 거죠. 어느 감각은 뭐하고 연결돼 있는데 어떤 작용으로 드러난다? 딱 마치 매뉴얼 외우듯이 어떤 설명서 외우듯이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늘 그렇지만 이론이라고 하는 게 원리 이해가 되고 확장이 되고 내면화돼야만이 현장에서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 때 반응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앎을 이제 즉각 연결해서 활용을 하고 아이 상태하고 내 암하고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이게 커져야 되는데, 이해가 커져야 되는데, 암에 대한 이해 또 아이에 대한 파악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해가 커져야 되는데 이게 이 활동이 잘안 일어나는 거죠. 외우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12감각을 조금 더 근본적이고 풍성하게 이해하는 게꼭 필요한데, 여하튼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데 우리가 참고할 더 이상의 자료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의외로 이 12감각에 나와 있는 어떤 그 감각의 성격들을 12감각, 12개의 감각, 보통 일반인들은 감각이 12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벌써 생소하죠. 예, 보통 우리는 오감을 말하니까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운 건 오감이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12개 감각을 얘기하는가 하는 것부터 생소합니다.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12감각의 자연적인 근거는 12환궁도에 있습니다. 서양 천문학에서 기본 툴로 사용하고 있는 12환궁도. 그 12환궁도에 배치되어 있는 그 주별자리, 그 주별자리의 영향으로 인해서 인간한테 12개 감각이 일단 심어졌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 12환궁도에 해당하는 동양의 동일한 성격의 어떤 천문도가 바로 12지지거든요. 12환궁도하고 12지지는 성격이 동일합니다. 둘다 황도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황궁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황도가 지나가는 자리, 이게 황궁이라는 말이거든요. 황도라고 하는 것은 해가 지나가는 자리죠. 해가 지나가는 자리도 별게 아니고 이걸 12개로 나눠 놨는데 자오선을 기준으로 해서 한 바퀴 돌면 360도니까 이걸 12개로 쪼개면 30도씩일 거 아닙니까? 그죠? 30도씩일 텐데 12개로 쪼개는 이유는 우리가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는 동안에 달이 지구를 12번 공전을 하잖아요. 12번 공전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적인 어떤 기후는 해와 달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그래서 해가 360도 지나가는 걸 달이 12번 지나가니까 12번으로 나눠 가지고 30도씩 쪼개 놓은 거. 요게 황도 개념이죠. 요게 황도입니다. 그럼 황궁도라고 하는 거는 황도가 지나갈 때 태양 그 자체를 뜻하는 게 아니라, 태양이 뭐 예컨대 동경 뭐 30도다, 60도다 하고 해가 뜨는 자리가 정해지면 그해 뜨는 자리가 정해질 때 그날 밤에 뜨는 별무리 중에서 주별을 황궁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별을 표시한 거를. 그래서 이 개념하고 가장 근사치로 거의 근사한 개념이 동양에서는 12지지 개념인데 이 12지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축이며 진소어미이라고 하는 이거죠. 자축이며 진소어미 신유술래. 요게 12지지 개념인데 이 12지지 개념을 설정한 것은 황도와 백도의 중간치를 날짜 계산을 해서 12지지로 삼습니다. 백도라고 하는 것은 달이 뜨는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가 뜨는 지점하고 달이 뜨는 지점은 대략 5도 6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해가 동경 30도에서 뜰때 달은 5도 6분 앞쪽에서 떠요. 35.6도에서 뜨는 거죠. 해가 30도에서 뜰때 달은 35.6도에서 뜹니다. 그러면 요 중간치 32.7뭐요 정도 되는 데를 잡아가지고 지지의 그 기준 날짜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황도와 백도의 중간치라고 하는 개념이고 12지지 개념은 황궁도는 그냥 황도만 고려한 거라는 개념인데
어쨌든 1년을 해 뜨는 걸 기준으로 12개로 쪼개놨다. 그해 뜨는 거를 따라오는 그 해가 몇 도에 있을 때그 저녁에 뜨는 별무리들의 기운, 이거를 계산하기 위한 천문도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두 개가 성격이 동일한 거라는 겁니다. 자, 이래 놓고 먼저 십이간각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근데 서양에서는 이제 서양의 천문학에서는 십이 황궁도 각각에 대한 성격의 걸 설명하고 있는 그 천문 지식들은 많이 나름대로 이제 발달을 해왔는데, 별자리들 간의 상호관계, 예, 1번부터 12번까지 별자리가 있다고 했을 때 1번과 마주 보고 있는 별자리와 상호관계, 앞쪽에 있는 별자리와의 상호관계, 뒤쪽에 있는 별자리와의 상호관계, 이런 종합적인 상호관계들이 있는데, 상호관계에 대한 논리가 발달이 안돼 있어요. 예. 상호관계에 대한 논리가 발달이 안돼 있고, 동양의 천문학은, 고대 천문학은 이 상호관계 논리가 굉장히 정교하게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예, 어차피 한 원을 그려서 이걸 쭉 배치를 해본다 그러면 대칭되고 있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칭되고 있는 애들끼리의 상호관계를 다루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오운육기입니다. 오운육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칸 건너 있는 애와의 상호관계, 두칸 건너 있는 애와의 상호관계, 이런 걸 다루고 있는 논리들이 각각 형충파해라고 하는 개념으로, 형충파해 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발달돼 있어요. 그리고 세 개가 묶여서 작용할 때, 네 개가 묶여서 작용할 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떤 집합 함수식의 상호관계에 대해 가지고 동양에서는 그 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계산할 수 있는 이론적인 발전들이 있어 왔습니다. 사실 현실을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자연의 아주 복합적인 어떤 그 에너지의 층들을 가장 종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의 에너지층이라고 하는 것이, 힘의 층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단순하게 막 1, 2, 3층 정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실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서로 복합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힘의 작용이 굉장히 큰, 그 다양한 스펙트럼을 만들어내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 복합적인 힘의 어떤 형성, 그다음에 운동, 논리를 최대한 많이 알아서 최대한 많이 통합해낼수록 보다 더 정확한 파악을 할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서양의 천문학은 반드시 동양의 천문학으로 좀 보충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충되지 않고는 논의 발전이 일어나기 힘들다라고 봐요. 그래서 보충을 해 나가기 위한 어떤 이론적인 과제는 뭐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한데 오늘은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선은 십이간각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십이간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어떤 내용인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거를 오운육기 중에서 육기, 지지의 대칭적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있는 게 동양에서는 육기 개념이거든요. 이 육기 개념이 십이간각을 이해하는데 뭐를 좀더 보탬이 되는가 하는 거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 오늘 제가 하는 이 강의는 대단히 실험적인 성격의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임상적으로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임상적으로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논리적으로는 필연적인 추론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소개를 해드릴 테고, 이 논리적 추론이 과연 현장에서, 현실에서 얼마나 어떻게 활용이 되겠는가 하는 거는, 많은 실험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 소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2강각.
아유, 좁네. 일단 이렇게 그냥 수직으로 한번 써보고, 여기다가 이제 방위도에다가 한번 배치를 해보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간격이 촉각이죠. 두 번째 간각이 생명 간각입니다. 세 번째 간각이 운동 간각. 네 번째 간각이 균형 간각. 다섯 번째 간각이 후각. 여섯 번째가 미각. 일곱 번째가 시각. 여덟 번째가 열감각. 아홉 번째가 청각. 열 번째가 언어감각. 11번째가 사고감각, 12번째가 자아감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아감각. 이렇게 되어 있고, 인간이 삼원적이라고 발도르프에서는 보니까, 인간이 삼원적인데 12개의 감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12개도 삼원 속에 또 속해져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요 3등분 하면 4개씩 잘리죠. 4개씩 잘려서, 1번부터 4번까지를 이거를 이제 이거 몸, 혼, 영의 감각이라고 각각 보는 거죠. 몸, 혼, 영의 감각이라고 각각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감각이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제도권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울 때는 이거를 물리적인 신체의 어떤 신경다발 같은 거로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슈타인은 이 개념 자체가 말은 똑같은 감각이라고 쓰고 있지만 이걸 물리적인 거로 보고 있지 않고 물리적 감각도 있고 마음의 감각도 있고 영적인 감각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종의 어떤 앎을 위한 인식의 촉수 같은 걸로 좀 비유적으로 넓혀서 맥락적으로 재정의를 하는 거죠. 감각이라는 말 자체를. 감각을 물리적인 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예, 근데 몸으로 알수 있는 거, 마음으로 알수 있는 거. 예, 영적인 능력으로만 알수 있는 거, 앎의 촉수라고 하는 의미로 넓혀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의지, 감성, 사고라고도 나누기 때문에 의지 감각, 감성 감각, 사고 감각이라고도 해요. 예, 그건 몸 혼영이라고 하든 의지, 감성, 사고라고 하든 이 삼원에다가 배치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개념에다가 그냥 이렇게 붙여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인간 존재, 자연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유기론론에서는 양극순환이 기본이잖아요. 양극적인 힘이 순환하면서 운동을 만들어낸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감각도 12개인데 양극적이고 순환적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양극순환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게 양극이, 순환운동을 일으키려면 양극성이 있으면 중간지점이 있어가지고 이 중간지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떤 대칭을 이루는 꼴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중간지점이 항상 중요하죠. 중간지점이 어딘가 하면 여기예요. 네, 아니. 연결되는 게 12번하고 1번하고 연결되고 11번하고 2번하고 연결되고 이렇게 됩니다. 10번하고 3번, 9번하고 4번, 8번하고 5번, 6번하고 7번, 6번하고 7번. 얘가 중간 지점이죠. 미각 시각. 이쪽 지점이. 미각 시각 이쪽 지점이 중간 지점인데, 대략 이거를 9단계로 또 나누기도 하죠. 의지 발달 9단계로 나누잖아요. 그럼 요걸 3개로 나눴을 때는,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이렇게 나누죠. 요걸 3개로 나눴을 때는, 감각혼, 오성혼, 의지혼 이렇게 나누죠. 요거는 영적자, 생명력, 영인 이렇게 나누죠. 그럼 요거는 그, 혼 영역에,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 이렇게 나눴을 때는 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오성혼에 들어가죠. 맞아요. 요 오성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성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슈타이너는 이딱 중간 허리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저 지점을 늘 자아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아의 핵심이다. 저 자체가 최종 통합의 의미의 자아는 아니지만
사실은 저기가 중심점이 돼가지고 자아의 자아가 미발달된 단계에서 초월적인 단계로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에 어떤 축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오성이. 칸토도 이 오성을, 칸토한테서는 이 오성이라고 하는 게 순수이성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개념화하는 능력, 순수이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 오성원 속에 다 들어가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한편으로는 이기적이 되고 계산적이 되고 그런 또는 이제 욕구, 욕망의 화신이 되고 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 오성원 단계에서. 오성원 단계에서 그런 어떤 욕망의 주체로서의 그 자아, 욕망의 주체로서의 자아가 강화되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성향들이, 나쁜 의미의 개인적인 성향들이 강화되는 그런 작용도 오성원에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단계를 통과하지 않고는 사실 그 윗단계로의 의식의 성장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이, 일종의 우리가 에고라고 부르는 것들은 뭐랄까요? 성장에 있어서는 필요학 같은 과정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슈타인은 자유의 철학에서도 먼저 개인이 되지 않고는, 먼저 자유롭지 않고는 사랑을 논할 수 없다 그래요. 예. 사랑을 논할 수 있으려면 먼저 자유로워야 되고, 먼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개인이 먼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이 되는 거에 하위 버전이, 예, 저는 이기적 개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 단계에 있는 애들한테는 너 자신을 찾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요 단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 자신을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자아를 찾아라고도 하기도 하고 버려라 하기도 하고. 자, 어쨌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거를 이 방위도에다가 다시 배치를 해보면 촉각, 1번 촉각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방위도에서 방위적으로. 여기가 황궁도에서는 천칭자리입니다. 천칭자리고 동양의 지지판에서는 묘, 자축인묘 진성음이 신유술, 유의 자리가 됩니다. 그럼 자축인묘를 써보면 여기가 자, 여기가 오, 자오선이죠. 여기가 묘, 여기가 유. 네. 자오묘유. 그러니까 이제 동서남북의 정방위를 가리키고 있고,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이렇게 되는데, 촉각이 이 자리, 이 자리가 서양의 별자리, 황궁도의 별자리로서는 천칭자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천칭자리에 해당하는 자리에서 촉각이 시작된다라고, 왜 여기서 시작되는가 설명은 없어요. 설명은 안 하고 하여튼 여기서 시작되는 거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례대로 가는 거죠. 여기서 촉각, 그럼 이 자리가 생명감각, 이 자리가 운동감각, 이 자리가 균형감각, 이 자리가 후각, 이 자리가 미각. 6번까지 끝. 6번까지 끝. 12번까지인데 왜 6번까지 끝이라고 하는가 하면요. 1번이 생길 때 이쪽이 동시에 생긴다고 봐요. 2번이 생길 때 마찬가지로 동시에 생긴다고 봅니다. 대칭되고 있는 애들이. 그럼 이쪽에서 대칭되고 있는 애는 1번 대칭은 12번이니까 12번 동시에 생기는 거죠. 11번, 10번, 9번, 8번, 7번 이것들이 동시에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촉각이 생길 때 자아감각이 동시에 생긴다. 이런 논리인 거죠. 생명감각 생길 때 사고감각 동시에 생긴다. 이런 논리인 겁니다. 근데 생기는가 하고 이것이 발현되고 나타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인 거죠. 생기긴 했지만 잠재되어 있다가 발달에 따라 가지고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 드러나는 거는 순서대로 드러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요 순서에서 요 중간에 해당하는 애가 요 대칭이잖아요. 요 영역. 요 영역은 순서의 구애를 안 받아요. 요 영역은 순서의 구애를 안 받고 요거는 순서의 구애를 받습니다. 하위 감각은. 그럼 이게 순서의 구애를 받는다라고 하면 나중에 드러날 때 얘도 순서의 구애를 받는 거죠. 요 두 쪽은 순서의 구애를 받고
중앙에 해당하는 이쪽 지역은 동시발달합니다. 전체적인 이 공간적인 구성을 보면 여기를 약간 범위가 있는 이 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칭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데칼코마니처럼 엎어버리면 겹쳐질 거 아닙니까? 위에서 여기를 중점으로 잡고 위를 잡고 이렇게 딱 당기면 겹쳐질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대칭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하위감각, 이쪽을 중위감각, 이쪽을 상위감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촉각이 무엇이며 어떤 작용을 하는가, 생명감각이 무엇이며 실제로 인간의 의식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제 그런 거를 한 개 한 개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따지기 전에 고차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감각이 발달될 때 이 배후에서 어떤 고차 영역의 정신적인 작용들이 뒤따라가고 있다고 슈타인은 얘기를 해요. 예. 감각 발달과 영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보이지 않는 작용들이 같이 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같이 가고 봐서 고차 영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촉각은 근원이다. 생명감각은 우리가 영인이라고 말하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다. 운동감각은 생명영이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다. 균형감각은 영적 자아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고, 후각은 의식혼하고 연결되어 있고, 미각은 오송혼. 이쪽으로 쭉 건너가서 7번, 이게 뭐더라? 시각. 요거 시각이죠. 써놔야겠다. 요 열감각, 요 청각, 요거 언어감각, 요 사고감각, 12번 자아감각. 오성원하고 연결되어 있고, 시각은 감각혼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열감각은 아스트랄하고 연결되어 있고, 여기까지 가다가 갑자기 청각은 천사랑 연결되어 있다 그래요. 언어감각은 대천사하고 연결되어 있다. 사고는 그리스도하고 연결되어 있다. 자아감각은 그냥 통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드루프 쪽에서 참 사람들이 저게 무슨 의미인가 뭐 그렇다고 하니 그런 중인가 보다라고는 하지만 실제 작용이나 의미가 뭔지 참 안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천사 문제입니다. 이거 천사 대천사가 도대체 뭐냐, 실제로 현실에 나타날 때는 뭐로 나타나는 거냐, 그리스도는 무슨 힘으로 작용으로 나타나는 거냐, 이런 게 사람들한테 참 안 와닿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 어쨌든 이렇게 각각의 감각들이 배후에 고차적 수준에서의 어떤 그 정신작용들하고는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일단 요게 이제 그림입니다. 그림. 요게 그림이고요. 칠판이 좁아서 제가 다음부터 감각론 강의할 때는 진짜로 이거보다 한 3배쯤 되는 칠판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덧붙여가지고 연결할 게 여러 개거든요. 여러 개인데 일단 요거 먼저 설명하고 지우고 나서 6기 개념을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하나 촉각. 촉각은 이게 피부에 닿는 감각을 얘기하는 거죠. 피부에 닿는 감각을 얘기하는 건데 이 피부에 닿는 감각이 인간에게 어떤 정신적인 작용을 주는가 하면, 실제적인 영향을 주는가 하면, 뭔가에 닿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닿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느끼게 되면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내가 분리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와 세계라고 하는 이분법이 시작되는 거죠. 나와 세계가 별개의 존재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촉각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촉각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러면 이 분리 감각이 인간에게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주는 의식의 영향은 뭐냐 하면 결핍감이죠. 결핍감. 사람은 뭔가
분리가 일어나는 순간 결핍감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어떤 것이 완전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으려면 완전한 것은 아무 결핍이 없이 모든 요소들이 전부 충족되어 있는 상태를 완전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완전한 상태에서 분리가 일어나면 이 분리 자체가 결핍인 거예요. 우리가 그 남자 혹은 여자라고 하는 의식이 성장 과정에서 생겨나는 게 대략 한 7살 넘어가면 남녀 구별이 되지만 그전에는 의식적으로는 자기가 남자거나 여자라는 이 뚜렷한 의식을 가지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그전에 자기는 인간이란 말이야, 그냥 사람. 그냥 사람인데 7, 8세 지나고 나면 사람 중에 남자거나 여자라고 자의식을 가지게 되잖아요. 사람의 개념이 훨씬 크잖아요. 남자나 여자라는 개념은 사람 안에서 쪼개진 거 아닙니까? 쪼개지는 순간 내가 남자라는 걸 아는 순간 나는 여성성은 결핍되어 있는 거죠. 나는 여성성은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어떤 완전체가 있다고 할 때 이게 분리가 되면 분리와 동시에 결핍이 일어난다. 공감이 되시죠, 이거는? 자, 그래서 촉각이 가져다 주는 거는 일종의 분리감각, 결핍감각입니다. 결핍이 일어나면 이 결핍을 메꾸려고 하는 본능이 일어나는데 이건 거의 자연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연에서 음양이 양적인 작용이 일어나면 음적인 작용이 즉각 그거에 대응해서 일어나려고 하듯이 분리가 일어나면 분리의 반대말은 통합이잖아요. 통합하려고 하는 게 즉각 발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의 분리된 것을 통합하려고 하는 것이 낮은 수준에서는 뭐로 나타나겠는가?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노력. 그게 욕망이죠. 예.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이 없으면 안 나타나는 거죠. 결핍이 있어야 욕망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나쁜 게 먼저 나오고 이 나쁜 걸 채우려고 하는데 이제 미숙하게 채우려고 하다 보면 이제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식의 논리로 이제 빠져들어갑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이 욕망의 주체라고 하는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죠. 이건 죄, 여기서 하나 그냥 짚고 넘어가자면 따라서 욕망은 죄가 아니죠. 욕망은 죄가 아닙니다. 욕망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욕망은 오히려 성장의 동력이고, 인간이 왜 욕망을 가지게 됐는가 하는 것은 신의 문제지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날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핍감, 촉각을 통해서 분리감각을 느끼고, 분리감각을 통해서 결핍감을 느끼고, 이 결핍감을 통해서 최초의 욕망이 나타난다. 이 욕망의 방향은 당연히 결핍을 메우려고 하는 쪽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건 커서건 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을 느낀 사람은 이 열등감을 채우려고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죠.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어떤 억압을 받은 사람은 자기 억압에 대한 보상으로 자기가 남을 억압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런 식으로 보상 행위들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촉각을 통해서 이제 인간은 비로소 어렴풋하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피부 껍데기를 경계로 해서 별개의 존재다라고 하는 걸 어렴풋이 느끼게 됩니다. 어렴풋이 느끼게 되는데 이 느낌도 소중하지만 동시에 이 느낌은 결핍을 동반하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서도 이 느낌을 없애려고 애를 많이 쓰게 돼요. 이 느낌이 주는 결핍감을 보상받으려고 보충하려고 애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럼 어차피 이게 피부 감각으로 느끼는 거니까 행위도 어떤 피부 접촉 행위로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린애들의 스킨십이 중요한 거예요. 어린애들의 보상 행위는 안기는 거죠. 예. 내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겨있는 순간은 잊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이 촉각이 발달하는 영유아기, 최초의 시기에 어린애들이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발달하는 게 촉각이고, 이렇게 먼저 강하게 발달하고, 근데 이 촉각이 요 단계에서 끝나고 요 다음 단계에서는 작동 안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생기면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다른 감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촉각은 이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계속 평생을 통해서 촉각이 문제가 돼요. 예. 어른이 돼서도 앵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좀 센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예. 특히 이성한테 많이 안기고 싶어하는 사람들. 예. 이거를 제대로 조절 못하면 이제 깜빵하는 거죠.
나이 들어서는 깜빵 가는 거죠. 이거 제대로 저를 못하면. 아무한테나 인기려고 하고 이러면. 예. 이게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촉각이 주는 저 효과가. 어쨌든. 근데 물리적 운동에서도 그렇고 인간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초기 조건의 민감성이라고 하는 말을 과학에서 사용을 하는데 어떤 운동이 일어났을 때 초기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조건의 구조, 영향 이런 것들이 그 운동이 끝날 때까지 근본적인 어떤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감각일수록 중요하고 초기 감각일수록 끝까지 갑니다. 그 영향이. 그러니까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세 살이면 촉각 생명 감각까지 가는 때거든요. 촉각 생명 감각까지 갈 때 익어졌던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보상 행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여러 가지 습관적 행위들 이게 굳어지면 평생 가버린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촉각은 결핍감을 주고 그 보상 행위로서 신체 접촉, 스킨십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걸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교육적인 배려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때 그때의 욕망 내지는 욕구 사실은 욕구와 욕망을 보통 일반적으로 개념적으로 분리해서 사용을 할 때에는 욕구는 생리적인 것들을 지칭할 때 보통 욕구라고 하고 조금 더 사회적인 것을 지칭할 때 욕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큰 범위에서 보면 다 욕망이죠. 다 욕망인데 여하튼 욕망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가 느낀 결핍감이 해소가 돼야 그다음 발달이 일어나요. 근데 이 해소는 완벽한 해소는 있을 수가 없겠죠. 완전한 해소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충족이 일어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근데 어느 정도 충족이 안 일어나고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어떤 자연 발달에 따라 가지고 생겨버리면 앞에 것도 결핍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결핍이 또 오는 거죠. 그럼 역시 제대로 충족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이제 신체 발달이 전진돼 버리면 서너 개의 결핍 구조가 막 끼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심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결핍을 느끼면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우선 촉각에서 오는 저 신체 접촉에 대한 결핍 감각 이거가 충분히 채워지면 저거 채우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시달리는 일은 그만큼 완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게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해버리면 나중에 커서라도 그걸 변형된 방식으로 채우려고 자꾸 애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망이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적인 배려는 딴 게 아니고 특정 욕구 욕망이 나타났을 때 그 특정 욕구 욕망이 최대한 충족되도록 해주는 게 교육적 배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촉각이 발달하는 시기에 우리가 해줘야 되는 교육적 배려는 얘가 최대한 스킨십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애들한테 제일 좋은 교육은 말도 안 통하고 어차피 동물이잖아요 아직 말도 안 통하고 예. 그러니까 그냥 스킨십 많이 하고 많이 안아주는 거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이렇게 된다. 그럼 두 번째 0세 1세 때는 촉각뿐이라고 봐야 돼요. 촉각뿐이다 거의.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구체적인 생명감각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데 저 생명감각의 의미는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의미는 고통감각입니다. 예. 고통감각. 주변 환경이 주는 자극, 압력 이런 거에 대해서 고통을 느낀다는 건데 고통이라고 하는 게 뭐겠는가를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타고난 견뎌낼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자극이 되었든지 간에 시각적인 자극, 청각적인 자극, 심리적인 자극 아니면 어떤 그 공간적인 압력, 온도의 기압의 차이, 예, 그다음 덥거나 춥거나 한 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모든 경험에 인간이 자기가 견뎌낼 수 있는 상한선, 하한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한선 속에서 살아가야 생명 유지가 되지. 상한선 너무 춥거나, 상한선 너무 덥거나, 하한선 너무 춥거나 해버리면, 그 일정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죽는 거죠, 그냥.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죽고,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쾌적하다, 불쾌하다라고 하는 범위가 있는데 어떤 범위를 넘어서면 불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불쾌의 강도가 깊어지기 시작하면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고통이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죽는 거죠. 이런 이제 견뎌낼 수 있는 범위, 쾌적한 범위 이런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제 자기가 쾌의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고통이 되는 거죠. 소위 불쾌 영역으로 들어가면 고통이 되는 겁니다. 고통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 고통을 느끼는 감각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 어린애들은 저 생명감각이 발달할 때 촉각이 발달할 때는 아이의 행동이 엄마 몸 안으로 자꾸 파고드는 걸로 나타나겠죠. 이걸 보충하려고 보상하려고 분리감을 보상하려고 엄마 품속으로 파고드는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엄마 품속으로 파고드는 행위로 나타나는데 저 생명감각이 한참 발달하는 거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자기 스스로는 할 수가 없고 주변의 어떤 작용에 의해 가지고 아이한테 자극이 가야 돼요. 어떤 경험적인 자극이 가야 그 경험적 자극 경험 속에서 내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고 어디부터는 못 견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 아직까지는 자기의 상한선을 아이는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아이는 불을 봐도 물을 봐도 겁없이 막 손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예, 그 높은 데에서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모르고 막 기어다니면서 굴러 떨어지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위험하죠. 애 상태는 그냥 혼자 내버려두면 아무 때나 다니는 거지. 아무 때나 다니는데 애는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고 어디부터부터는 이 못 견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든 대상물에 대해서 자기가 견딜 수 있는 데까지를 테스트해 봅니다. 그렇죠? 뜨거운데도 더 뜨거운데도 손집어 놓고 더 뜨거운데도 손집어 놓고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 속에서 아이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에 대한 자기의 어떤 적응 정도를 알아나가게 되는 거 이게 생명감각이 커지는 겁니다. 이 생명감각이 커짐으로써 조금 더 자기 존재가 구체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나라는 존재는 어떤 자극의 범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감각이 이렇게 발달할 때 해줘야 되는 교육적 배려는 뭐가 있겠는가? 그러면 최대한 이 생명감각의 범위를 넓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감각의 범위를 폭넓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그죠? 인간이 삶에서 해낼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범위도 따라서 그만큼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저때 이제 생명감각 한참 발달할 때 애가 느낄 수 있는 고통의 상하한폭을 최대한 넓혀주는 거 이게 교육적인 배려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애 때는 좀 굴려야 된다는 거야. 예. 애 때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과잉보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촉각 발달할 때 제일 나쁜 건 유모차고 스킨십에서 떨어뜨리니까 예. 생명감각 발달할 때 제일 나쁜 건 과잉보호라는 거예요. 더울 땐 더운 걸 느끼게 해주고 추울 땐 추운 걸 느끼게 해주고 배고픔도 느끼게 해주고 그거 막 애들 아무거나 자기 적당한 어떤 그 포만감이 뭔지를 모를 때는 아무거나 막 집어먹잖아요. 모든 동물이 새끼들 때에는 과식을 합니다. 과식을. 자기한테 필요한 영양 정도를 잘 몰라요. 그러다 탈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것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과식을 해서 탈이 나봐야 자기 범위를 알게 된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어른이 애를 위한답시고 냉난방 충분히 하고 애가 뭐 조금이라도 비위생적인 거 건드리려고 하면 입이야 그러고 못 건드리게 하고 이래 놓으면 이제 철없는 애가 되는 거야, 나중에. 자기 스스로가 행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가지고 자각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생길 때 같이 이쪽이 영향받아서 형성된다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촉각의 발달이 지체된 애들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통합적인 자아 감각이 발달하는데 아마 미래에 어떤 방해가 발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시절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어렸을 때 하위 감각을 잘 발달시키는 게 결국은 미래를 예비하는 거라는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아래쪽 것들이 위쪽 것하고 이런 식으로 대칭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치면, 그리고 아래쪽일수록 아래쪽을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 안정을 시킬수록 예비적으로 위쪽 것들이 안정이 된다는 거거든. 그 요쪽에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 다 유아교육, 초등교육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유아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은 근대에 생긴 거지, 유아는 사실은 교육, 사회적 의미의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냥 양육이죠. 보호양육, 보육, 양육. 그러나 근대사회에서는 어쨌든 사회적 조건이 바뀌면서 이게 또 교육의 영역으로도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엄마, 아빠보다 어린이집 교사 보는 시간이 길어졌잖아요. 사회적 상호작용의 시간이 길어져 버렸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게 교육의 영역으로 걸쳐지게 되는 거죠. 걸쳐지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의 원칙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교육은 초기 교육일수록 더 중요하다. 초기의 교육이 더 중요하고 더 큰, 더 긴 영향을 가게 된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타인에도 보편인지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흔히 사회적으로는 초급교사하고 상급교사하고, 예, 어떤 사회적인 대우를 상급이 더 우수하다는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안 그렇다.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최고의 선생을 최고 저학년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베테랑 선생이 오히려 가장 저학년 쪽을 맡아주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초기 단계의 교육이 더 세심하게 배려돼야 되고, 예, 더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래서 촉각에서 뭔가 충족되지 않고, 충족되지 않은 결핍을 안고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나중에도 이게 충족이 안 되면 결국은 자아감각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생명감각이 충분히 충족이 안 된 애들은 사고감각이 충분히 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고감각은 우리가 의지감성사고에 대해서 뭐 우리 아카데미에서는 너무나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필요 없지만, 사고는 일반적인 계산 논리 추론 판단 이런 게 아니고, 예, 세계에 대한 통합적이고 직관적인 알물 사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뇌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언어와 논리를 떠나서 초월적으로 세계를 통합적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고차적인 능력이 생명감각에 대한, 사실 어떤 무엇이 나에게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것을 내가 집었을 때, 먹었을 때, 어떤 것과 닿았을 때 이게 나에게 고통을 준다 안 준다라고 하는 건 누가 가르쳐주거나 배워야 아는 건가요? 아니죠. 직관적으로 아는 거죠. 직관적으로 아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설명해 주거나 이렇게 하면 고통이 와라고 설명해 줘서 아는 게 아니에요. 바로 느끼는 겁니다. 그냥. 예. 논리적 매개절차 없이 직관적으로 바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생명감각의 발달하는 과정, 무엇이 나에게 쾌와 불쾌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건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자마자 바로 주어지는 알미 된다. 일종의 직관력이거든요. 그 직관력이 우리의 어떤 의식이 미발달했을 때에는 이제 유치하고 수준 낮은 능력으로 보통 치부가 되죠. 그래서 인간의 동물로서의 자연적인 행위와 경험에서 오는 자의적인 암도 보통 직관이라고 얘기해요. 칸트는 그런 의미에서 직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관은 아무 필연성도 없고 우연의 다발이고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어떤 감각적인 알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직관들을 추상화해가지고 추상화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이 오성이라고 보고, 그 능력이 인간한테 제일 중요한 능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칸트는 그러니까 직관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임의적이고 우연의 세계로 보는 거예요. 수준 낮은 세계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직관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에 뭐 아무것도 형성이 안 되죠.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직관에는 어떤 수준 높은 의미 부여는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만 일단 오성혼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자, 이쪽은 미숙이겠죠. 만약에 이게 우리가 중간점이라고 한다면 이쪽은 미숙한 거겠죠. 아래쪽은 미발달인 거지. 근데 오성혼이 충분히 발달됐다 그러면, 근데 여기 아래쪽에 있었던 것들이 위쪽에 반복이 될 거 아닙니까? 연결돼 있으니까.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더라도 위쪽에서는
이거는 미숙한 게 아닌 거죠. 성숙한 거죠. 이를테면 그러니까 어린이를 성인에 우리가 비유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린애들의 행동 양식은 굉장히 유치하다고 보여지지만 예, 이미 그 유치한 행동 양식들이 분화 발달될 수 있는 것들을 다 거치고 난 다음 이거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난 뒤에 다시 이게 나오면 이건 유치한 게 아닌 거죠. 오히려 성숙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예. 알까 알고 나서 알까 알고 나서 같은 현상이 반복될 때는 다른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촉각이 결핍되면 자아감각에 문제 생긴다. 생명감각이 결핍되면 사고감각에 문제 생긴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다음 운동감각이 결핍되면 언어감각에 문제 생긴다. 이런 구조입니다. 각각 다. 그러니까 이쪽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으면 이미 아이가 평생을 통해서 교육은 한 20살 남짓하면 끝나버리지만 우리의 삶이 20살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삶은 뭐 70, 80, 90, 100도 갈 수가 있는데 70, 80 가는 그 삶의 후반부는 사실은 생애 전반부에 뭔 짓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가지고 예비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육을 받는 게 참 중요하죠. 좋은 교육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초장에 뭐 잘못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교정이 거의 불가능한 것들이 많다는 걸 생각해보면 근데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팔자인 것 같아요. 예.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소위 그냥 세속적인 시각으로 보면 제가 자랐을 때 교육적인 뭐 제가 배려를 받았다거나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저는 본의 아니게 소위 말하는 발도르프 교육의 발달론을 정말로 저라는 개인이 거의 충실하게 따라서 컸던 것 같거든요. 예, 저는 3학년 말에 문자를 알았고 6학년 말에 4층 연산을 할 수 있었고 그대로 발도르프에서 하는 대로 제가 컸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예,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컸던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가난한 집에 자식이 많아서 전혀 고유 교육적인 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방치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치돼 있다 보니까 알아서 큰 거죠. 예, 마치 늑대 소년은 아니지만 교육적으로는 아무런 인위적 조치가 없는 속에서 알아서 크다 보니까 자연 발달하다 보니까 자연이 그렇게 된 것 같아. 근데 결과적으로 좋았다는 겁니다. 예, 우리 부모님들은 오히려 뭔가를 못 해줘서 마음이 쓰였을 미안하고 쓰였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지 뭐. 어떤 집은 부모가 막 잘해주려고 해가지고 도망칠 거 아닙니까? 예, 미국인처럼 발음해야 된다고 혀 막 빼고 조기교육 시키고 막 애를 들여가지고 애를 망쳤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정성을 들여서 망칠 수도 있고 예, 해줄 거 못 해줬는데 이렇게 좋을 수도 있고 그럼 팔자에 달린 거지 뭐. 예. 그래서 이제 생명감각은 고통감각입니다. 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요 때는 1세부터 한 3세 때까지예요. 1세부터 2, 3세, 1세, 2세가 주로 많고 2세, 3세 사이. 2세, 3세 사이가 되게 되면 뭘 하는가 하면 애들이 15개월, 빠르면 15개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늦어도 20개월이 되기 전에 직립하죠. 직립합니다. 직립을 하고 나면 직립을 하고 나야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사지가 재작용을 하잖아요.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신체적인 특성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 그러면 직립이에요. 이 직립에 의해서 비로소 뇌가 커지거든요. 직립을 안 하면 이 인간 같은 지금 같은 이런 거대한 뇌 복잡하고 복합적이고 거대한 뇌를 가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건 지구의 자연 환경의 어떤 그 기운의 흐름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른 강의에서 몇 번 얘기, 왜 그렇게 됩니다 하는 거 얘기를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런 것까지 얘기하다가는 몇 자 못 나가니까. 그래서 요때부터 직립을 합니다. 직립을 하게 되면 드디어 운동 감각이 발달을 합니다. 운동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의지대로 자기 몸을 움직여 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직립하기 전에는 애가 자기 의지라고 하는 걸 전혀, 표시를 할 수는 있죠. 내가 뭘 원한다. 내가 뭘 원한다라고 하는 거를 옹알이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뒤척이고 울고 해서 표시를 할 수는 있지만 지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직접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동하고 쥐는 건데 직립하기 전에 이동하고 잡고 하는 게 안 되잖아요. 손이 없으니까. 손이 없다는 것은 이게 기어 다니거나 네 발로 다닐 때에는 손의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손이 발인 식인 거지. 그런데 두 발로 서고 나서야 손이 손이 되는 거잖아요. 손이 된다는 것은 사물을 자꾸 변형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변형을 시킬 수 있다. 사물을 예, 종이를 찢을 수도 있고 물컵을 엎지를 수도 있고 예, 내가 원하는 대로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자의식이 생기죠. 아, 내 의지대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생기면서 동시에 드디어 인간의 의식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하면 소위 말하는 계획이라고 하는 거를 짜보게 돼요. 사실 시간의식, 특히 미래에 대한 의식은 인간만 느끼는 거잖아요. 인간만 느끼는 거잖아. 우리가 다람쥐가 그 도토리 캐가지고 어디다가 묻어놓고 묻어놓고 자기 어디 묻었는지 까먹고 그러는 일 많이 있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애가 저축을 해놓는다고. 그거는 인간적 해석이에요. 인간적 해석이에요. 소위 저축이니 뭐니 하는 것은 시간관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간관념이라고 하는 거의 핵심은 미래입니다. 미래. 앞으로. 근데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 거를 생각하는 데서부터 인간의 불안은 처음에는 여기에서 분리됐다라고 하는 데서 불안이 생기죠. 이거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경험에서 오는 불안입니다. 그런데 운동 감각이 생기고 나면 근본적인 새로운 불안이 여기 더해지는데 이 불안은 관념적인 불안이에요. 관념적인 불안인데 관념적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 불안, 정신적 불안이라는 건데 어떤 의미인가 하면 간단히 말하면 미래 쇼크가 와요. 미래 쇼크. 미래 쇼크. 제가 지금 미래를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쇼크 먹게 돼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할 줄 알게 되면 쇼크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생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미래라고 하는 거를 모르는 동안에는 과거도 몰라요. 그죠? 미래는 과거하고 또 대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아무 생각이 안 떠오를 때는 과거에 대해서도 별 생각이 안 떠오를 때입니다. 있는 건 현재뿐이에요. 근데 미래를 지금을 기준으로 앞으로 쭉 연장되는 어떤 시간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면 지금을 기준으로 뒤로 연장되는 시간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뒤로 연장된 이 시간들을 과거라고 하게 되고 과거의 기억을 머릿속에서 편집하게 되고 머릿속에서 기억을 편집하는 일, 이게 의식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의식의 힘은 직립해서 손을 쓰기 전에 안 생기거든. 직립을 하게 되고 손을 쓸 줄 알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신체 감각기관들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그 자극이 신경을 타고 뇌를 자극해서 뇌가 발달하는 거거든. 예. 그래서 3살쯤에 뇌가 폭발적으로 발달합니다. 이게 직립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직립하고 연관돼서 3살쯤에 뇌가 폭발적으로 발달을 하게 되면 의식의 힘이 생깁니다. 의식의 힘이 생기는데 이 의식의 힘을 바탕으로 인간은 소위 시간관념이라고 하는 걸 앞으로 뒤로 연장을 시키게 돼요. 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건데 저기 물컵이 있어요. 내가 목이 말라요. 그럼 지금 내가 지금 쫓아가서 저 물컵을 내 손에 쥐고 물을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자기 의지대로 자기를 못 움직였던 시절에는 앵앵 울어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달라고 조르겠죠. 근데 자기가 이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자기가 움직일 수 있으면 지가 해보려고 하죠. 애들은 뭐든지 지가 해보려고 하죠. 엄마가 갖다 줄 수 있어도 이 시기엔 자기가 하려고 고집부립니다. 예, 자기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까지. 그럼 여기서 저까지 가는데 쉽게 말해서 걸어가거나 뛰어갈 때 어느 정도 힘을 주었을 때는 넘어진다. 이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한 다리에 힘을 유지를 해야 내가 안 넘어지고 저까지 갈 수 있다. 이걸 압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힘을 주면 빠르게 갈 수 있다 혹은 느리게 갈 수 있다를 압니다. 이 빠르게 느리게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면 시간관념이 생기는 거죠. 어느 정도 힘으로 가면 저기 빨리 도착한다. 요게 조금 연장돼서 시간관념이 연장이 됩니다.
시간관념이 연장이 되다가 오늘, 내일이라고 하는 날 단위의 시간관념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는 순간이 미래가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엄마가 맨날 내일 하네. 엄마 이거 해줘. 내일 하자. 그러잖아요. 내일이 뭔데? 시간관념이 생깁니다. 이제. 이 시간관념이 생겨서 미래라고 하는 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인간의 불안도는 급증합니다. 급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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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미래에는 뭐가 있을까? 미래에는 뭐가. 물론 아직까지는 죽은 관념은 없어요. 죽은 관념은 없는데 죽은 관념은 나중에 7살 지나고 나서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쭉 생각하면 그 끝에는 죽음이 있거든요. 이게 사람을 두렵게 하는 거죠. 죽음이 다가오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곧 죽어간다는 거네. 그런데 죽는 거는 소멸인데?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요 생각이 생기는 거죠. 이게 미래라고 하는 것은 그 끝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죽음이라든가 이런 본격적인 어떤 게 생기기 전에도 내 몸을 내가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순간 나는 뭘 하게 되는가 하면 계획을 하게 돼요. 계획을 하게. 내가 원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는 걸 기억하려고 합니다. 저장하려고 하죠. 기억은 곧바로 저장이잖아요. 저장을 하고 과정 프로세스를 계획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액션으로 그걸 취해야지. 계획이라는 의식과 시간의식이 같이 발달하면서 미래라고 하는 의식이 점점 연장되는 겁니다. 그럼 점점 연장되면 왜 미래가 불안을 가져다 주는가 하면 단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미래를 알 수 있나요? 미래 모르잖아요. 모른다는 것, 모른다는 것, 알 수 없다는 것,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것. 예, 무지한 거, 내가 알 수 없다, 미지의 것, 무지의 것. 이거는 전부 다 근본적인 불안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이 죽는다는 걸 왜 그토록 싫어할까? 두려워할까?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 수 있게 된다면 안 두려워하죠.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를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 자증, 자기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루 중에서 죽음과 비슷한 의식 상태를 겪을 수 있는 게 잠들었을 때잖아요. 잠들었을 때. 근데 어떤 사람은 특별한 수행에 의해서 잠든 순간에 의식이 어떤 상태를 겪는 걸 안단 말이죠.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든 상태에서 의식이 뭔 변화를 겪는지라 아는 사람은 흔히 말해서 무의식을 꿰뚫어 보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자각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보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예, 그거를 추상적으로가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삶의 연장으로서 내 몸이 쓰러지고 난 뒤에 뭐가 어떻게 전개가 된다. 이걸 누군가가 뚜렷이 자각하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안 두려워합니다. 마치 발달 단계처럼 순환의 한 단계처럼 인생을 생각할 뿐이에요. 예. 7살, 14살, 21살 이런 게 뚜렷하게 어떤 그 단계가 나눠지는 때잖아요. 7년 주기 발달을 하니까.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이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30살이 되면 내가 40살이 되면 내가 50살이 되면 이런 변화가 올 거라고 하는 거를 예측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30살 때 40살이 두렵지는 않다는 거예요. 40살 때 50살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사후에 어떤 일이 전개되는가 아는 사람은 죽는다는 게 두렵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근데 모른단 말이죠. 모르는 상태에서는 미지의 것 그 자체가 우리한테 일종의 불안과 공포를 불러오게 돼 있어요. 그럼 불안과 공포가 다가오게 되면 그거에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모르는 건데 어쨌든 대응은 해야 될 것 같아. 이러면 사람한테 뭐가 강화가 되는가 하면 집착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욕망에 플러스 알파가 붙게 됩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결핍이 있었을 때 그거 보상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보상행위. 근데 집착은 또 약간 다른 거예요. 집착은 한 번의 보상으로 끝나지 않고 이거를 영구히 붙여두려고 하는
고집이 돼버립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죄악의 성격이 강해집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비난을 맞이 않는 것은 욕망이 아니고 집착이에요. 그래서 욕망이 죄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탐욕이 죄라고 말하는 사람은 모든 성인들이 탐욕은 죄다라고 해요. 그럼 그냥 욕망하고 탐욕의 차이는 뭐냐? 탐자가 집착입니다. 그럼 집착은 뭐냐? 시간성을 초월해서 쥐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계속 쥐고 있으려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때가 있기 마련인데 때가 지나고 나서도 쥐고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알 수 없는 미래.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가지고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져다 주는 거에 관념적으로 대처가 된다. 근데 이건 순 관념적인 대처인 거지. 실질적인 대처가 되지도 않는데, 예,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감각이 발달하게 되면, 운동 감각이 발달하게 되면 자의식이 뚜렷해지면서 자기 몸을 움직이게 될 줄 알게 되면서 계획이 발생하면서 시간관념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정신적 불안이 또 더해지게 된다. 이런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이 그럼 큰일인데 그럼 그 불안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데 그건 안 돼요. 예, 그냥 자연 발달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막으려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막으려고 하지 말고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각각의 발달 단계에서는 그게 충분히 발달되도록 해주는 것만이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간이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이기적이 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네다섯 살짜리 애들 보면 완전 어른 눈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인간이 아닙니다. 그죠? 지꺼밖에 모르고. 예. 뭐 지꺼 움켜질라고 어른으로 치자면 뭐 온갖 폭력, 야만 행위를 다 하잖아요. 지꺼 움켜질라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 애를 도덕적 어른의 눈으로 단죄하면 되겠냐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때는 야, 니 거밖에 모르는 놈, 이기적인 놈도 나가서 벌써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균형감각이 말하는 건 뭐냐? 균형감각, 운동감각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약간 다른 게 뭐냐 하면 균형감각은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운동감각은 혼자서도 발달하는데 균형감각은 상대하고 합을 맞추는 감각입니다. 예. 어떤 물리적 조건에 있어서 균형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걸을 줄 안다. 이거는 운동감각이죠. 그런데 경사진도에서 걸을 줄 안다. 이건 균형감각이죠. 예. 내가 뛸 줄 안다. 이거는 운동감각이지만 내가 외나무다리에서 뛸 줄 안다. 이건 균형감각이에요. 예. 환경도 상대가 있고 사람도 상대가 있죠. 내가 팔다리를 움직여서 놀 줄 안다. 이건 나 혼자 하면 되는 일이지만 서로 짝짝꿍을 하면서 세세세를 하면서 놀라면 상대하고 맞춰야 돼요. 합을.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하고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상대하고 호흡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한 이해가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비적인 감각들은 생명감각이 사고감각, 직관력하고 연결된다 그랬죠. 이 운동감각이 언어감각하고 연결된다 그랬죠. 여기서 언어감각이라고 하는 건 번역에 좀 문제가 있는데 여기 청각, 언어감각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이 청각은 물리적인 이 귀의 청각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단지 물리적인 귀의 청각만 말하는 게 아니고 듣는 거 일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듣는다는 게 뭐냐? 타인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청각이 아니고 청취력이죠. 한 발 더 나가서 경청하는 능력이고 한 발 더 나가서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여기 청각, 언어감각, 사고감각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그냥 좀 단순화시켜서 말하자면 이런 거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런 거예요. 예, 듣고 말하고. 듣는 게 먼저냐 말하는 게 먼저냐 어떻습니까? 원리적으로 무조건 듣는 게 먼저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모방의 존재라서 말할 줄 알게 되는 것도 남이 말하는 걸 들어야 나도 말할 줄 알게 돼요. 어떻게 표현하는 걸 봐야 나도 그걸 따라서 표현하게 돼요. 듣는 건 먼저입니다. 무조건. 나중에는. 근데 발달할 때는 이 운동감각,
이게 발달할 때는 운동감각 이게 먼저 발달합니다. 나중에 나타날 때는 청각, 언어감각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만 운동감각이 발달할 때 언어감각이 발달한다 그랬죠. 운동감각이라고 하는 게 자기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물을 쥐고 애들이 자기 손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되면 자기 손에 잡히는 거 가지고 뭐든지 해보려고 하게 되죠. 근데 애들이 맨 먼저 해보려고 하는 게 뭘까요? 창조입니다. 창조. 애들이 손발 움직일 수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손발 움직일 수 있으면 그냥 자연 상태 가만 내버려 두면 가져가가지고 손에 잡히는 사물 아무거나 쥐고 자기 마음대로 한번 변형시켜 보려고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흙놀이를 시키면 애들이 조형을 저절로 하잖아요. 어린애들이 흙을 진흙을 쪼물딱거려가지고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도 자기 마음속에서 드는 어떤 느낌을 형상화 해보려고 애를 쓰게 되거든. 그러니까 조형이라고 하는 장르는 사실은 조형이 됐건 뭐 수채화가 됐건 이런 장르들은요. 사람들이 선생이 가르치는 부분은 최소화시키고 애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을 최대로 끌어내줘야 돼요. 최대로 끌어내줘야 됩니다. 야 이거 만들어봐 똑같이 만들어 이렇게 하는 건 나쁜 교육이라는 거예요. 예, 자기 마음속에 표현하고 싶은 걸 끌어내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줘야 된다. 근데 애들은 가만 내버려둬도 뭔가 조형을 합니다. 왜? 왜? 인간은 어렸을 때일수록 영적이라서 영적인 존재일수록 창조적이라서 상상적이라서 예, 저절로 어떤 상상적 창조를 해보려고 하는 때라는 거예요. 해보려고 하는 때입니다. 이게 뭡니까?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한다는 것은 주변 사물에 내 힘을 가해가지고 이런저런 변형을 시키는 과정이잖아요. 예, 주어진 고정된, 포매팅된 것 속에서 내가 어떤 활동을 통해가지고 변화를 일으켜내는 거지. 변화를 일으켜내는 게 이게 바로 자기 표현이죠. 예. 그래서 어렸을 때는 온몸으로 표현하던 것을 나중에는 관념을 통해가지고 말로 표현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운동감각의 발달 속에서 자기와 세상과의 만남, 자기와 세상과의 만남 속에서 얼마나 개방적으로, 얼마나 능동적으로 자기 표현의 경험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나중에 말로 자기 표현하는 것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말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하고 하면서 내가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저거 이제 복잡해지고 복잡한 사회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말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사회 환경과 문화의 산물이지만 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들어가기도 전에 자기 스스로 자기 내면에 있는 어떤 감정과 느낌과 이해를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알기는 알겠는데 말로 표현이 안 되네. 내가 어떤 정서는 있는데 말로 표현이 안 되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성인이 되게 말로 자기를 표현하는 게 잘 안 되는 사람은 틀림없이 몸으로 자기 표현하는 것도 미숙했을 거다. 몸으로 표현하는 게 잘 안 되는 사람은 나중에 말로 표현하는 것도 잘 안 된다. 그럼 몸으로 표현하는 거는 예술활동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예술활동들을 중심으로 아이돌 교과를 꾸리게 되는 겁니다. 일정한 나이대가 될 때까지 계속 그 예술활동을 강화를 시켜줘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린 나이일수록 어떤 장르 예술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몸 움직여가지고 하는 활동들. 예술도 아니고 그냥 몸 활동이죠. 몸으로 하는 놀이활동들 이거 중심으로 교육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운동감각과 균형감각의 차이는 이건 자기 혼자 하기 나름이지만 요거는 상대와 합을 맞추는 문제다. 이 상대와 합을 맞추는 문제가 나중에 관념적으로는 경청하는 능력하고 관련이 되게 된다. 경청하는 능력하고 관련이 된다. 그래서 놀이를 할 때도 룰이 있잖아요. 예, 요즘은 뇌과학의 시대니까 뇌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거지만 사람의 뇌신경세포가 한 12, 13살 때까지 계속 발달을 하는데 뇌신경세포의 이 세포수 자체는 한 천억 개 정도에서 멈춰버린다 그래요. 한 3살, 4살 때 멈춰버립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머리가 좋네 안 좋네 머리가 좋다는 건 뇌주름이 많이 가 있다는 거잖아요. 뇌주름이 많이 가 있고 이 뇌주름도 일종의 근육이거든요. 물리적으로는. 물리적인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뇌주름이 건강하고 뇌구성이 세다. 한마디로 근육이 단단한 것처럼. 그래서
그게 이제 기억을 잘하고 처리를 잘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뇌과학자들이 기억 단백질이라는 용어를 써요. 기억 단백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뇌주름 속에, 뇌주름은, 물리성분은 단백질인데, 이 뇌주름 속에 실질적으로 의식이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머리가 좋고 멘탈이 튼튼하다라고 하는 건 이 뇌주름이 건강하게, 내구성 있게, 복합적으로 질서 있게 잘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물리적으로 그걸로 표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각자 각자 뚜껑 열어보면 다 각자의 뇌주름들이 형상이 있겠죠. 그 뇌주름이 순두부처럼 흐물흐물한 사람들은 벌써 맛이 갔다는 얘기죠. 예, 이게 딱 이 뭔가 잘 안정되게 자리 잡은 직조물처럼 꽉 짜여져 있어야 그게 이제 멘탈이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 표라는 겁니다. 물리적 표인데, 내가 뇌 얘기를 왜 했지? 앞에 뭔 얘기 하다가. 아, 합을 맞춘다. 합을 맞춘다라고 하는 거는, 의식이 발달한다라고 하는 거는, 뇌세포의 발달 그 자체로 의식의 발달이라고 하지 않고, 뇌세포들이 천억 개나 되는 이 뇌세포들이 20, 30억 개씩 무리를 지어가지고 묶인단 말이죠. 무리 지어가지고 마치 시족, 부족, 인간으로 치면 시부족이 형성되는 것처럼 작은 단위로 무리 지어지기도 하고 큰 단위로 무리 지어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무리 지어진 뇌세포 다발 끝에서 어떤 전기 신호가 나가게 되는데 예, 이 다발은 시냅스라고 해요. 그래서 시냅스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질서지워졌는가 이게 의식의 건강한 발달의 징표라고 보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그런데 이 시냅스가 언제 발달하는가를 임상적으로 관찰을 해보니까 이 시냅스가 쭉쭉쭉쭉쭉 성장하고 예, 여기서 저거들끼리 주고받는 어떤 신경신호가 아주 활달하게 이루어지는 타이밍이 있단 말이지. 언제 그게 많이 성장하고 발달하는가를 봤더니 놀 때 13살 때까지 놀 때 이게 쭉쭉쭉쭉 자란다는 거야. 그러니까 13살 때까지는 노는 게 학습인 거죠. 거꾸로 모든 학습은 놀이처럼 진행이 돼야 되는 거야. 긴장된 상태에서 과제처럼 진행되면 안 된다는 거야. 영어, 수학 뭐가 됐든지 간에 놀이처럼 진행이 돼야 된다. 근데 논다는 게 어렸을 때는 이제 팔다리 혼자 움직일 수 있을 때에는 혼자서도 잘 놀아요. 그죠? 두세 살 때 친구를 요청하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주변의 모든 어떤 사물과의 관계가 무한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친구 필요 없어. 친구 필요 없는데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놀이가 시작될 때쯤 되면 친구가 있어 놀아요. 그렇죠? 친구가 있어 놉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본격적인 놀이가 아닌 거죠. 본격적인 놀이가 아닙니다. 그럼 상대방이 있고 놀이가 시작됐다는 것은 뭡니까? 룰이 있다는 거잖아요. 룰이 있다는 건 뭡니까? 할 수 있어도 안 해야 되고 못 하더라도 힘을 내서 해야 되고 자기의 어떤 능력을 이렇게 뻗쳤다가 좁혔다가 넓혔다가 신장했다가 미축시켰다가 여러 어떤 상태로 룰에 따라가지고 예,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내 힘 가지고 있는 대로 쓰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의 상황과 규칙에 맞춰가지고 자기 힘을 쓸 수 있는 걸 배우는 거죠. 이 연습을 함으로써 세계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할 수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어떤 거는 못하더라도 억지로 버텨야 될 때가 있고 그런 순간들이 오잖아. 이게 노력 과정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그래서 사실 현상적으로는 노는 거지만 그 노는 걸 통해서 아이들은 이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서 필요한 능력들 모든 것들을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 이런 룰에 맞추지 못하고 타이밍에 맞추지 못하면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놀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뇌주름이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요 균형 감각의 발달까지 오면 드디어 아이들은 이제 뭔가 요 균형 감각의 발달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때가 되고 나면 요 때가 이제 7살 때쯤 되면 균형 감각까지 와요. 7살, 8살 때쯤 되면 균형 감각의 초기적 발달이 1차 발달이 예, 체험되는 데까지 옵니다. 이러고 나면 이제 사회적 교육, 본격적인 교육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 7살이 연구치 난다라고 하는 7살이 12 감각 중에서는 하위 감각이 1차적으로 안정을 취할 때입니다. 하위 감각이 1차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나머지 감각들도 조금씩 어슴푸레하게 발달하는 거죠. 어슴푸레하게. 그러나 최소한 하위 감각이 한 바퀴 돌아야 얘가 드디어 본격적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나머지 중위 상위 감각들을 갈고 닦아서 실현 나타낼 수 있는 대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균형 감각까지 딱 지금 1학년 신입생을 받았다. 그럼 제일 먼저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건 균형 감각이에요. 균형 감각 테스트 해보고 이거 안 되면 그 더 하위 감각, 운동 감각 테스트 해봐야 돼요. 운동 감각 테스트 해보고 더 안 되면 생명 감각까지 내려가면 안 돼요. 여기까지 내려가면 내려갈 일도 거의 없지만 여기까지 내려가게 되면 얘는 그냥 지금 교육이나 학습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균형 감각이 제대로 안 잡혀 있어도 아직까지는 마치 우리가 자, 이런 경우 있죠. 8살이다, 9살이다. 근데 이빨이 안 갈아졌다. 8살, 9살인데 전혀 기본적인 균형 감각이 안 잡혀 있다. 그러면 사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저기 사회적 학습을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냥. 엄마가 더 데리고 있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예. 더 그냥 보호 양육이라고 하는 것 속에, 보육이라고 하는 것, 환경 속에 있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 나이대에 따른 어떤 그 사회적 진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역할 분담이 돼서 어떤 알고리즘이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거기에 맞추려고 애를 쓰게 되죠. 몇 살 되면 어느 과정에 보내야 되고. 근데 실제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에 꼭 맞지는 않은 거죠. 예. 여기까지. 그래서 균형 감각까지 발달이 되고 나면 균형 감각은 듣는 감각을 예배하고 운동 감각은 표현하는 감각을 예배하고 생명 감각은 통합하는 감각을 예배하고 촉각은 자아 감각을 예배하고 이러면서 1차적으로 본격적인 사회적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준비가 하위 감각의 발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잠깐 쉬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뒤에 다시 진행할게요.